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 전파 공동주택 주민 상당수가 토지 보상에 동의해 특별 재생 계획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포항시에 따르면 대웅파크멘션 2차와 대웅빌라, 해원빌라 주민 95%가 보상을 요청함에 따라 감정평가와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. 포항시는 특별 재생 사업과 별개로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건 등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.